이번 시간에는 삼색 LED를 사용한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삼색 LED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좀 이번 시간에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 삼색 LED를 이용해서 색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버튼을 누르면 해당 버튼 그 매핑한 색깔이 표시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삼색 LED는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다리가 4개 달려있는 LED입니다. 이 LED는 이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 뭐 노란색, 그 다음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색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색도 있는데 이것들은 보통 다리가 두 개짜리는 단색입니다. 이 LED라고 하는 거는 안에 이제 다이오드가 들어있어가지고 빛을 발산하는 그런 장치죠. 이 빛을 발산하는 장치 중에 이렇게 다리가 네 개인 이런 LED를 삼색 LED라고 하는데 이 다리 4개짜리 LED를 이용하면은 각각의 빛의 삼원색인 RGB를 넣어서 색깔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짜리 LED는 아주 다양한 색깔을 표시할 수 있죠. 이런 4가지의 LED가 있고 이렇게 기판에 조립되어 있는 똑같은 형태의 4개짜리 LED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LED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이걸 어떻게 제어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삼색 LED는 그 빛의 삼원색을 제어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이 LED가 다리가 4개죠. 이 빛의 삼원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빨강, 초록, 파랑을 빛의 삼원색이라고 하죠. 이 물감의 삼원색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물감의 삼원색은 빨강, 노랑, 파랑이죠.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이 빨강, 노랑, 파랑을 가지고 이렇게 물감 조합하는 거를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빛의 삼원색은 빨강, 초록, 파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가시광선은 빨강, 초록, 파랑을 섞어서 모든 빛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삼원색의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TV나 PC 같은 모니터 화면에다가 이 색깔을 표시하는 그런 장치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삼색 LED는 이러한 빛의 삼원색을 표현할 수 있도록 안에 장치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빨강, 초록, 파랑이 이렇게 제어할 수 있게 들어가 있고요. 각각 다리가 이 빛의 삼원색을 제어할 수 있는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빨강, 초록, 파랑을 이렇게 외부에서 전기를 넣어주면 그 전기값이 0부터 5V까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그 넣는 전기값의 세기에 따라서 빨강, 초록, 파랑의 빛의 강약이 조정이 되고요. 이것들이 같이 조합이 돼서 하나의 색깔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LED를 이용해서 값을 넣을 수가 있는데 이런 0V에서 5V까지 이렇게 LED에 값을 넣어줄 수 있는 거는 바로 아두이노가 제공하는 PWM이라는 기능 때문입니다. 우리 아두이노에서 공부할 때 기본적인 걸 이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두이노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핀과 아날로그 핀을 이렇게 제공을 하죠. 이 디지털 핀은 다시 전기를 온오프 시키는 기능, 그래서 0하고 5V만 내보내는 기능을 가진 핀과 그 다음에 전기를 0하고 5V 사이의 값을 계속 바꿔줄 수 있는 PWM이라는 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핀은 일반 0하고 5V를 내세우는 그냥 디지털 핀과 이 주기적으로 0과 5를 반복시켜서 로우하고 하이 상태를 만들어주는 그런 PWM이라는 기능을 처리하는 그런 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PWM이라고 하는 거는 Pulse Width Modulation이라고 해서 그 0V, 0이 이제 로죠. 그 다음에 5V 하이, 0과 5 사이에 펄스를 만들어주는 거죠. 주파수를. 그래서 주파수 폭의 변화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전제 장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두이노에는 이러한 PWM 핀이 들어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보드에 조그맣게 PWM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써 있는 부분들이 이런 주파수 폭을 변환시켜서 어떤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0과 5 사이의 값을 바꿔줄 수 있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아두이노는 기본적으로 이 디지털 핀을 통해서 로와 하이를 표시할 수가 있죠. 그 로와 하이를 표시할 수 있는데 이런 노 하이 표시하는 거를
좀 자주 주기를 바꿔가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PWM이죠. 기본적으로 아두이노 우노는 이 PWM을 표시할 때 전기를 온오프 시킬 때 기본적인 주기가 0.002초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전기를 이었다 끊었다를 0.002초 주기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아는 헤르츠라고 하는 단위가 있는데 전기전자 헤르츠라는 단위가 있는데 아두이노 우노 같은 경우에 500헤르츠 정도로 이렇게 디지털 핀을 온오프 할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Hz, 1초 동안 500Hz를 500번을 껐다 켰다 하니까 실제 현재 껐다 켰다는 주기는 0.002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전압차가 0V에서 5V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 500Hz 주기로. 그래서 출력 전압은 이제 0V, 5V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이 주기에 의해서 이제 밖에 신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호 주는 거를 잘 보면은 5V가 통하면 이게 이 그래프가 위쪽에 튀죠. 0V가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톱니바퀴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신호는 이렇게 톱니바퀴 형태로 그래프가 이진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 그 하이로에 대한 이 톱니바퀴를 만드는데 요 만드는데 이제 그 PWM은 요 주기를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변환에 대한 주기를. 주기를 이용해서 좀더 재미난 그런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변환이 할때 아두이노 같은 경우 5V에서 25%인 1.25V가 되는 그런 변환을 갖고 있고요. 0V에서 5V 사이에 원하는 값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환 주기를 갖고 있다는 걸 아셨으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 PWM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 삼색 LED의 값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삼색 LED 값을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지 알아보죠. 일단 삼색 LED가 색이 자동으로 바뀌게 하기 위해서 삼색 LED가 하나 필요합니다. 회로는 매우 간단하죠. 그래서 삼색 LED가 이렇게 하나 필요하고요. 이 삼색 LED에 이렇게 핀 연결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삼색 LED의 그 핀이 그라운드, 빨강, 초록, 파랑으로 나올 수 있게 이렇게 구성해주면 됩니다. 이 삼색 LED 그 지금 여러분 갖고 계신 거를 잘 보면 여기 핀을 연결할 때이 PWM에 이 물결무늬 기호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다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PWM에 주파수 변환 주기를 이용해서 모드를 이용해서 색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배선을 이렇게 연결을 했죠. 우리도 이 실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삼색 LED 패널이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요 RGB로 바꿔서 연결을 해줬죠. 그래서 이 패널을 잘 보면은 여기가 이제 RGB가 써 있죠. RGB 그다음에 마이너스. 그래서 그라운드가 마이너스고 해가지고 이것들 그대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해놓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스 코드가 이제 작성이 필요하죠. 그대로 놔두면 이제 이게 삼색 LED 작동을 안 하겠죠. 그래서 레드 연결한 11번, 그다음에 그린 연결한 10번, 블루 연결한 9번에서 삼색 LED에 각각 빛의 삼원색을 처리하는 선을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드를 보면 안에 랜덤 시드라고 하는 함수가 하나 있고 아날로그 니드가 있는데 아날로그 니드는 뭐 그냥 0의 아날로그 값이 1g 수리죠. 아날로그 핀을. 근데 현재 우리는 아날로그 핀에 연결한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그 어떤 값이 읽힐지 모르겠지만 0부터 1024, 1023까지 사이에는 어떤 값이 읽힙니다. 플로팅 상태에 있는 값이 읽힐 거고 랜덤 시드는 난수 발생 장치의 초기화 함수입니다. 그래서 셋업에서 초기화하는 부분에서는 이 빛의 삼원색을 나타내는 그 값들을 그 랜덤하게 추출하기 위해서 난수 발생 장치를 초기화시키는 코드가 들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루프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얘가 1초에 한 번씩 반복하면서 이세 문장을 반복하겠죠. 1초에 한 번씩. 1초에 한 번씩 반복하면서 뭘 하냐면은 레드 값을 255, 255, 255 랜덤. 요 랜덤은 난수를 발생시키는 함수입니다. 난수를 발생시켜서 레드에다가 써주는 거죠. 그린에다가 써주고 블루에다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반복하게 되는데 랜덤 시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은 랜덤 시드는 키값을 이용해서 난수를 발생시켰을 때 초기화시켜주는 부분의 역할을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초기화시킬 때는 여기다가 초기화 값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난수 발생 장치 핵심은 그 예측할 수 없는 숫자가 발생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이
랜덤 시드나 랜덤 가지고 난수를 발생시키게 되면 컴퓨터가 일정한 주기를 갖는 패턴으로 반복하게 됩니다. 좀 문제가 있겠죠? 난수인데 이 일정한 패턴이 반복되면. 그래서 랜덤 시드에서 이 일정한 패턴이 반복되지 않도록 초기값을 바꿔주죠.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에서 랜덤 시드의 초기값 바꿔주는 거는 그 타이머 시간을 많이 이용합니다. 우리가 쓰는 타이머 시간은 계속해서 시간이 변하죠. 그래서 초기값이 계속 세팅이 바뀌기 때문에 난수 발생 장치의 초기화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쓰는 아두이노에는 이 타이머가 지금 시간값을 저장하고 있는 타이머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아날로그 니드라고 하는 거 0번 핀을 가지고 그냥 0부터 1023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계속 갖다 바꿔주는 거죠. 이 아날로그 니드는 그 키값을 읽는 건데요. 아날로그 핀에서. 이 아날로그 리드에 연결되어 있는 아날로그 선은 선이 연결되어 있건 안 연결되어 있건 똑같습니다. 이 아날로그 리드에서는 계속 상태가 조금씩 변합니다. 이걸 플로팅이라고 하는데 플로팅 상태가 돼서 그때그때 값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아두이노가 실행될 때 아날로그 리드에서 똑같은 값을 읽을 확률이 좀 없겠죠. 읽을 확률이 뭐 1024분의 1 정도 되겠죠. 그래서 랜덤하게 값이 인식이 돼서 난수 발생 장치를 초기화하게 됩니다. 랜덤 함수는 그 난수를 실제 발생시키는 그 함수입니다. 그래서 랜덤에다가 실제 값을 넣어주면 그 값의 범위만큼 이제 난수가 발생이 되는데 랜덤에다가 지금처럼 255를 넣어주게 되면 이 난수 발생 함수가 0에서 255 사이의 값을 발생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랜덤 함수는 그 난수를 발생시키는 인자를 난수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최고 큰 인자값을 넣어주는 그런 함수고요. 지금 랜덤 255라고 쓰는 거는 0부터 255 미만의 난수값이 생성되게 하는 거죠. 이 난수 발생 함수를 255로 설정한 이유는 우리가 그 RGB를 처리하는 거에 있어서 좀 테크닉을 발휘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그 레드 값, 그 다음에 그린 값, 그리고 블루 값 이거를 처리할 때그 2의 50, 255, 0부터 255는 2의 8승으로 표현할 수 있죠. 256. 그래서 8비트를 이용해서 255 사이의 값을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R과 G와 블루의 값을 쭉 계속 섞을 수가 있죠. 이렇게 RGB를 3개를 섞어서 8비트씩 3개를 섞으면은 8승, 2의 8승 해서 요 3개를 섞으면 총 표현할 수 있는 그 숫자가 8이 3번 섞이니까 24죠. 2의 24승. 2의 24승으로 섞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 보통 우리가 쓰는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요 2의 8승짜리 RGB 3개에다가 투명도를 하나 또 섞습니다. 그래서 투명도를 해서 2의 8승에서 투명도를 256단계로 해서 또 하나 섞어서 이거를 2의 32승으로 표현하죠. 2의 24승 이상으로 표현한 거를 우리는 트루칼라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 컴퓨터에서도 RGB에 가고 트루칼라 색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2의 24승, 그 투명도까지 2의 32승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트루칼라는 우리가 인간이 눈이 인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색상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랜덤 함수에서 255라고 값을 써준 거는 이런 트루칼라를 이용해서 여기에 아주 다양한 그 RGB 값이 섞여갖고 아주 다양한 모든 색깔이 표현될 수 있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실제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전원을 인가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전원을 여기다 이렇게 인가하고요. 실제 전원을 인가해 보면 얘가 1초 단위로 계속해서 난수를 발생시키면서 RGB 값을 바꾸죠. 보면은 계속해서 색깔이 변합니다. 이 변하는 색깔은 총 변하는 색의 범위는 2의 24승만큼 변하는 거죠. 2의 24승이 우리가 얘기하는 트루컬러이기 때문에 인간이 감지하는 모든 색깔을 이렇게 값이 변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보는 이 LED가 아주 고성능 LED가 아니라서 이렇게 빛이 아주 정밀하게 재현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보면 이 RGB 각각 램프 색깔이 이제 따로따로 섞여서 표현이 되고 그게 이제 좀 멀리 떨어져서 보면 마치 조합이 돼서 표시되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그 빛의 삼원색을 이용해서 어떻게 그 RGB를 제어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버튼을 눌렀을 때그 버튼에 매핑되어 있는 색깔을 표시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재료는 삼색 LED 하나하고 버튼 3개, 그 다음에 저항 3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요 삼색 LED를 연결을 시켜주고요. 삼색 LED 자체를 연결시켜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 버튼 3개를 이렇게 쭉 추가한 거죠. 그래서 버튼 3개는 아주 간단합니다. RGB 색상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그 값에 매핑되는 RGB 세팅이 이제 눌려지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RGB에 대한 값들은 PWM 포트에 90, 11번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버튼에 관련된 거는 2, 3, 4번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전원 5V를 넣어줬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버튼을 넣어준 다음에 실제 아두이노 코드가 어떻게 작성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하고 동일하게 레드, 그린, 블루를 각각 PWM 핀 90, 11번에 매핑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을 3개 추가했으니까 그 각각의 버튼을 나타내는 레드 버튼, 그린 버튼, 블루 버튼을 각각 그 디지털 핀 4번, 3번, 2번에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2번, 3번, 4번에 연결되어 있는 디지털 핀 버튼 눌리는 거에 따라서 RGB 값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변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RGB라는 변수를 이렇게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초기화하는 코드를 봤더니 우리가 버튼을 추가했으니까 버튼은 사실 인풋 장치잖아요. 어떤 값을 입력받는 장치. 그래서 핀 모드의 인풋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레드 버튼, 그린 버튼, 블루 버튼에서 세 가지 버튼이 이렇게 입력될 수 있도록 초기화 코드를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프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 디지털 리드라고 하는 걸 가지고 버튼 읽어옵니다. 그래서 빨간색에 할당하는 버튼이 눌렸으면, 하이는 이제 전기가 들어갔으면, 눌렸으면이라는 소리죠. 아래 값을 증가시켜라. R이 255가 되면은 0으로 초기화시켜라. 그래서 버튼을 한번 누를 때마다 레드 값이 성분이 강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린 버튼을 누르게 되면 G의 값을 하나씩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린 버튼을 누를수록 그 전체적으로 G값에 관련된 색깔이 강해지겠죠. 계속해서 블루 버튼이 있습니다. 블루 버튼도 동일한데요. 블루 버튼을 누르면 블루 버튼이 계속 그 파란색 계열을 강화시키겠죠. 그리고 255까지 가면 다시 0으로 해서 초기화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어드린 값을 갖다가 아날로그 라이트 해가지고 쓰는 거죠. 이 PWM 그 채널은, 그 핀은 디지털 핀, 아날로그 핀 동시에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라이트라고 써주면 마치 아날로그를 제어하는 것처럼 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PWM에 대해서는 그 추후에 이런 관련된 강의에서 자세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날로그 라이트에서 방금 전에 레드 색깔에다가 이 변경된 레드 버튼을 눌러서 변경된 아래 값을 설정을 해주고요. 그린 버튼을 설정해주고 블루 버튼을 설정해줍니다. 그리고 0.01초만큼 기다리게 되죠.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면은 이제 해당 버튼이 눌렸을 때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코드에 대해서 좀더 알아볼게요. 우리가 이제 코드를 보면 이런 코드가 보이는데, 이 플러스 플러스는 도화기를 나타내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 플러스가 있으면 그 해당 변수의 값이 하나씩 증가한다는 소리죠. 이 플러스 플러스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그 해당 값에서 2를 뺀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와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있고, 이 플러스 플러스와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각각 변수를 기준으로 앞에 놓는 거와 뒤에 놓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앞에 놓는 연산자, 뒤에 놓는 연산자가 있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앞에 놓게 되면 해당 문장을 실행하는 순간 곧바로 A 값을 증가시키죠.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플러스가 있으면 해당 문장을 끝내는 순간 A 값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으면 어떤 그 값이 그 문장이 실행되는 순간 곧바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뒤에 있으면 해당 문장이 끝난 다음에 값이 처리가 될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를 이렇게 놔주면 이 문장, if 문이 작동하기 직전에 A 값이 변경이 일어납니다. 변경이 일어난 상태에서 이 값을 뒤에 값하고 비교해서 체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이 실행되자마자 A 값이 변경이 일어나는 거고요. 여기에 2를 먼저 더해서 하위 값하고 비교하는 거죠. 반대로 A++가 뒤쪽에 이렇게 있게 되면은
아유, 뒤쪽에 있게 되면은 A++가 이 문장이 실행될 때까지는 A값이 그냥 유지가 되다가 이 문장이 끝난 다음에 A값이 1이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A++ 위치에 따라서 이 위치에 따라서 처리되는 그 모양새가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가 그 버튼 3개를 배치하고 각각 RGB 값을 변경시키게 이렇게 배치, 그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죠.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미리 이렇게 구성오는 헤로를 갖다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렇게 회로들을 미리 구성을 해놨는데요. 이 회로들을 구성했을 때 지금 여기 화면을 코드를 한번 같이 볼까요? 코드를 같이 보면은 우리가 RGB 값을 처음에 000으로 초기화를 시켜놨습니다. 그 RGB 000이란 소리는 뭐냐면 0이 이제 전기를 통하지 않게 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전기가 통하지 않으니까 이 LED 자체에 전기가 인가가 안 되니까 아무 색도 표시가 안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전구가 꺼져 있는 거죠. RGB를 0부터 255까지 증가시킨다는 소리는 뭐냐면 0V에서 5V 사이의 값을 256단계를 나눠서 해당 숫자에 맞춰가지고 전원을 조금씩 올려준다는 소리죠. 지금은 맨 처음에 RGB를 000으로 맞췄으니까 전기가 꺼져 있는 상태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버튼을 계속 누르게 되면 RGB에 인가되는 값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색깔이 점점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은 버튼을 눌렀을 때이 RGB 색깔에 맞춰서 각각 변경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이 누르게 되면 어느 순간 되면 이게 다시 0으로 초기화되게 되니까 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버튼을 눌러서 초기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이 RGB는 그 2의 8승, 그 각각의 속성, 레드, 그린, 블루를 2의 8승으로 표현해서 256 사이의 값을 바꿔주고요. 이 RGB 3개를 조합하면 우리가 아는 트루 컬러 색상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그 다양한 색상값에 해당한 RGB 값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빨강색 같은 경우에는 R이 255, G가 0, B가 0이죠. 그게 완전 빨강색이죠. 블루 같은 경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블루 같은 경우에는 00, 255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색상값이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고요. 이 RGB에서 재미난 게 하나 뭐가 있냐면 RGB 값이 만약에 동일하게 증가가 되면 이거는 이제 회색 톤을 갖게 됩니다. 동일하게 이렇게 값이 증가되게 되면.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거를 표를 찾아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버튼을 좀더 추가하면은 좀더 재미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빨간색을 표시하는 버튼을 따로 만들 수가 있을 거고, 뭐 파란색을 누르면 파란색을 나타내는 버튼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걸 조금만 응용하면은 우리가 재미난 걸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호등 같은 것도 쉽게 만들 수가 있겠죠. RGB 변형을 시켜서. 신호등 또는 이 RGB를 아주 많이 쓰게 되면 이거 갖고 뭐 그림을 표시할 수도 있는 그런 판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3색 RGB를 이용하면은 재미난 그 빛의 3원색을 이용해서 다양한 색상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했던 것들 중에 이제 좀 중요한 것들 한번 정리를 해보면 PWM이라고 하는 거가 있었죠. 3색 RGB를 제어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아까 RGB 썼을 때, 여기 보시는 이 RGB 썼을 때, 여기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리가 똑같은 게 3개가 있고, 이제 길쭉한 게 하나가 있죠. 이 RGB, 3색 LED RGB는 타입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 다리 타입에 따라서 이제 전원 인가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제가 손에 보여드리는 거는 0V에서 5V 인가하는 방식이고, 여기에서 가장 긴 다리하고 3개 짧은 다리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이런 부품 리스트에 따라서 각각의 전원 다리가 어떤 값을 인가하는지가 좀 다르게 되는데요. 뭐, 부품 리스트에 따라서 가장 긴게 음극을 입력하는 거, 아니면 가장 긴게 레드를 입력하는 거,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3색 LED를 사용해서 어떤 걸 하실 때 자기가 구한 부품에 있는 그 값을 정확히 보고 그거에 해당하는 전원을 인가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제 LED가 손상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하시고요. 이런 보드형 LED 같은 경우에는 요 패널 자체에 이렇게 써 있죠, 값이.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확인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